유인나 재현우 결별 이유 가수 이상민 성추행 루머 찌라시 배우 재현우 유인나의 결별 이후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8월 지현우의 입대 직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14년 5월 지현우 유인나가 사귀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얘기가 떠돌았고 두 사람의 소속사 관계자는 결별 사실을 솔직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결별? 사실을 인정하기 전 저녁 현장에서 유인나 관련된 질문을 받았던 지현우는 유독 긴장한 표정으로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여 결별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배우 유인나 몸매 각선미. 당시 한 매체는 지현우의 측근 발언을 인용해 지현우 스스로도 언제까지 감출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먼저 그 결별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상당히 조심스러워 했다. 고 말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나는 과거 강심장에서 무명 시절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전 소속사이사에게 성추행 당했던 경험을 밝혔습니다. 당시 상당수 네티즌들은 성추행했다는 이사를 이상민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상민은 유인나 성추행 대표님 아니냐는 비서와 매니저의 질문에 아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걔는 한 번도 라고 말했습니다. 유인나? 소속사가 YG엔터테인먼트란 말에 이상민은 현석이 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라며 내가 이 자리에서 유인나 씨와의 문제 풀겠다 고 양현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양현석은 전화를 받지 않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유인나 아이유 손태영 절친 인증샷 사진. 한편 유인나는 SBS 토크쇼 강심장에 출연해 과거 17세의 나이로 가수 데뷔를 위해 들어갔던 대형 기획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던 모선배 가수가 차량 동승을 권유한 뒤 기습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범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보기 지현우 유인나 프로필. 한편 27일 오후 조윤희의 소속사 킹콩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윤희가 유인나의 후임으로 볼륨을 높여요 DJ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인나는 지난 2011년 11월 7일부터 약 4년 반에 걸쳐 볼륨을 높여요를 진행. 애교 넘치는 목소리와 안정적인 진행으로 청취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차 이유는 개인 활동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유인나의 하차와 조윤희의 첫 방송은 5월 8일 중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인나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8인 남자친구 애인 없습니다. 보기 조윤희 프로필. 조윤희 영화배우. 나이 1982년 10월 13일 고향 중북 청주시. 신체 사이즈 키 170cm, 혈액형 O형. 학력 동덕여자대학교, 데뷔 시트콤 오렌지. 결혼 미혼 남자친구 공식 발표 없습니다.